385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이거는 민사특별법에도 반드시 출제되니까 중요합니다. 틀린 것인데 1번 임차권 등기가 첫 경매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임차인은 별도의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당연 배당 채권자가 있고요.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받는 채권자가 있습니다. 근데 등기부 등을 통해서 그 채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됩니다. 저당권, 근저당, 전세권자, 등기된 임차권자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됩니다. 등기 안 된 임차권, 최우선 면제, 확정일자부 임차권, 판결문 이런 것들은 배당 요구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 가지고 있어도. 자, 그래서 1번 맞는 말이고 2번. 2번이 7년 연속 출제된 지문입니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적용되지 않고 상가금융임대차보호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지금 제가 있는 사무실에는 계약을 어떻게 하냐면은 월세 무보증 월세입니다. 조선족들이 주로 오는데요. 한 달 월세 40만원이고 무보증 월세는 두 달 걸 80만원을 미리 받아요. 그러니까 두 달 걸 미리 받는 거죠. 원래 월세를 후불로 주는 여긴 선불로 줘요. 선불의 얘기는 보통 수도권은 후불이에요. 월세가 보증금이 있으면 걸려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있는 동네는 월세를 그냥 그러니까 선불로 두 달 한 달 월세가 40만원인데 80만원을 받는다고 그럼 중개보수 10만원 해가지고 90만원 받아요. 처음 계약할 때 그럼 90만원 계약하면 그날 바로 들어와요. 아침에 아침에 들어온 게 아니라 오늘 계약하고 오늘 저녁에 들어오더라고요. 아니면 내일 들어온다 하고 그 반드시 몇 명이 살 건지 이런 걸 저는 적어요. 그 혼자 산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보면 꼭 여자 남자 데리고 와서 여러 명이 있더라고요. 처음엔 혼자 산다 해놓고는 중국 사람들은 웃기더라고. 이상하게 뭐 나중에 다 가족이야. 그냥 모르는 사람도 만나면 그냥 같이 살면 부부라고 이야기하고 다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모텔 같은 데 보면 부부가 이렇게 일하는 사람 많거든요. 실제는 따로 자기 부부 다 있더라고 중국에. 근데 여기 오면 부부예요. 이제 생활비 아끼려고 그런다더라고. 어쨌든 그 계약서 어떻게 됐냐면은 아예 이게 2년 이런 거 적지 않아요. 3개월 적어요. 3개월 이행각서 이렇게 해가지고 3개월 만약에 보증금도 하나도 안 걸어놓고 2년 동안 최단기 존속기간 주장하면 골치 아프죠. 그래서 3개월만 살겠다 이렇게 적고 임대차 계약서라는 말 자체도 적지도 않아요. 그냥 이행각서 이렇게 해가지고 3개월만 살다 나가겠다 그리고 뭐 만약에 월세 안 내면 바로 나가겠다 뭐 그런 게 바로 나가겠다 이런 게 효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일단 그렇지만 무조건 그렇게 적어놓으면 웬만하면 다 지키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자 그래서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다고 7년 연속 출제된 지문이라고요.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 모텔에서 숙박 하는 거 이것도 임대차 계약이랍니다. 차임을 지급하고 사용 수익하니까 그럼 석 달 동안 장기 투숙을 해가지고 공사장에서 2년 동안 다른 사람한테 방 주지 말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상가도 우리 선거할 때만 몇 달만 선거 사무실로 쓰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 경우 일시사용 위한 임대차임 명백하니까 최단기 존속기간 1년을 보장해 줄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시험에 7년 연속 출제된 선거가 중요합니다. 1번에 2번 지문 3번 확정일자를 갖춘 확정일자 없이 대항 요건만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가 격려되더라도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했는데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는 반드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만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죠. 계약 기간 중에는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등기를 하게 되면은 합의에 의한 등기든 명령에 의한 등기든 등기의 효력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이미 취득하고 있던 사람은 존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정일자 없다 하더라도 등기를 하면 그때부터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3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4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 2년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최단기 존속기간이 상가는 1년이고 주택은 2년이고 농지는 3년입니다. 그래서 그 이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최장기 존속 기간은 종전의 민법에 20년 있었지만 지금도 민법 조문에 20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위헌 판결을 받아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장기 존속 기간은 없고 최단기 존속 기간이 있는데 이것은 양면적 강행 규정이 아니라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을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임대인은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2년 동안 세를 줘야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묵시적 갱신은 주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를 안 하면 묵시적 갱신이 되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역시 갱신거절 통지하지 않는 경우도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주택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돼도 또다시 2년 동안 살 수 있고요. 세입자는 5번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그 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된 사정만으로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세입자는 알 수도 없잖아요. 주인이 혼자 그냥 바꿔버리면 알 수도 없죠. 그런 세입자를 보호해 줘야 할 것입니다. 1번의 답 3번이고 2번 옳은 것입니다. 1번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종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소액 임차인은 대항요건을 갖추면 우선 면제권이 있다. 이게 인터넷에 질문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우선 면제권, 최우선 면제하고 우선 면제하고 어떻게 다르냐 말이. 그래요. 법조문에는 최우선 면제라는 말은 없죠. 법조문에는. 법조문에는 최우선 면제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여기서는 그러면 이게 최우, 지금 우리 이게 2번에 1번에는 우선 면제권이 있다 했는데 이게 우선 면제권은 최우선 면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통상적으로 말하는 우선 면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최우선 면제를 말하는 거죠. 우선 말이 있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 우선 면제, 그 다음에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 그 다음에 뭐 법 8조에 의한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선 면제는 후순위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면제를 의미하는 건데 여기서는 최우선 면제입니다. 그래서 최우선 면제가 있고 우선 면제가 있는데 우선 면제가 있는데 실제 법조문에는 최우선 면제라는 말은 없고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 그 다음에 소액 임차인 우선 면제 이런 말을 하면 그게 최우선 면제다. 이거는 대항력만 갖추면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면제는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 받아야 되죠.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해서 면제받고요. 그 다음에 최우선 면제는 대항력만 갖추면 된다. 또 뒤에 나오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소액보증금 우선 면제의 범위는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서울특별시에서는 9,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하면 3,200만 원, 과밀억제권역에는 8,000만 원 나누기 3을 하면 2,700, 광역시 대전에서는 6,000만 원 나누기 3을 하면 2,0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되죠. 그 밖의 지역은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 1,5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지역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2년 미만의 임대차 기간은 이를 2년으로 보기 때문에 2년 미만을 한 임대차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2번, 3번도 틀렸고요. 4번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임대차 관계는 종료된다.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틀렸고요. 5번 또 나왔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7년 연속 출제됐다고 했어요.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386페이지 틀린 것은 1번 주택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갖춘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지면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그렇죠? 확정일자 받으면 배당받는 순서에 있어서는 물권과 동일합니다.
다만 물권인 전세권하고 다른 점은 전전세권이나 경매 신청권이 없다는 데 차이가 있고요. 오히려 배당받는 데 있어서는 전세권보다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전세권은 보통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다면 건물 매각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면제를 받는데 확정일자부 임차권자는 대지 가격을 포함한 매각 대금에 대해서 우선 면제를 받아요. 보통 경매 넘어가면 대지 가격, 땅 가격이 비쌀까요? 건물 가격이 비쌀까요? 보통 그 경매 넘어가는 물건을 보면 감정평가를 따로 해놨어요. 토지 얼마, 건물 얼마 이렇게. 주로 뭐가 비싸겠어요? 땅이 비싸요. 땅은 자꾸 올라가는데 건물은 감가상각돼가지고 오래된 거는 거의 건물 가격은 없죠. 그래서 오히려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배당받는 거는 불리해요. 그 전세권 설정 등기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아도 놓다든지 둘 다 갖춰놓으면 둘 다 주장할 수 있잖아요. 두 개 중에서 유리한 걸 둘 다 갖춰놓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확정일자 받는 건 그냥 일방적으로 가서 받으면 되니까 동사무소나 등기소나 공정인 사무소에 가서 받으면 되니까요. 2번 2014년 1월 9일 확정일자를 갖추고 동년 1월 10일 날 인도와 주민등록 재심신고를 마친 경우에 우선 면제권은 1월 11일 날 생기는 게 아니라 11일 날 생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자, 일시사용 임대차 4번, 3번 7년 연속 출제됐다 했죠. 4번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임대차 기간을 2014년 1월 5일에서 동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죠. 편면적 강행 규정이니까. 5번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예, 답 2번인데요. 자, 그러면 대항력은 주택인 경우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그리고 상가인 경우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그 다음날, 다음날인데 아직 일본식 한자를 쓰면 이길이라고도 씁니다. 법조문에는 다음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수들은, 오래된 교수들이 출제하면 이길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우선 면제를 받으려면 주택의 인도, 상가라면 사업자 등록 신청 플러스 확정일자 받으면 확정일자 받은 당일날 우선 면제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1일날 이사하고 2일날 재임신고했다면 3일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1일날 이사하고 2일날 재임신고하고 3일날 확정일자 받고 근저당도 3일이다. 이 근저당권자하고 확정일자부 임차권자 중에서 누가 먼저 배당받아요? 이런 경우는 둘 다 3일이기 때문에 동순이 안분 배당입니다. 그런데 아까 문제 있었는데 반대로 3일날 이사하고 2일날 재임신고하고 1일날 확정일자 받는 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게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다고 재임신고도 하기 전에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등기소에 가서 받으면 됩니다. 등기소 가면 전입신고 했는지 안 물어봐요. 그럼 동사무소는 가니까 묻더라고. 그 자기들이 전입신고 하면 해준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 법이 어디 있냐 하니까 뭐 행정자치부 뭐 훈령으로 뭐 있다 하고 하더라고요. 안 해주더라고 동사무소에서는. 근데 등기소에 가면 해주죠. 등기소에 가면 전입신고 했는지 안 물어요. 먼저 받을 수도 있어요. 먼저 받는 게 유리하겠죠. 먼저 받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 먼저 받냐 하면은 제가 중개업을 실무를 하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면은 그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전세자금 대출이 나와요. 그럼 전세자금 대출은 뭐 입주할 때 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미리 신청해야 되잖아. 미리 신청하려면 확정일자 찍어놓은 도장을 찍은 계약서를 가져오라 한다고. 그럼 동사무소 가면 안 해줘요. 어디 가요? 등기소 갈 수밖에 없다고요. 동사무소는 현실적으로 안 해주죠.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면 그 개업공개사 도장이 찍힌 계약서 가져가야 돼요. 안 그냥 자기들끼리 직거래했다고 하면 안 해줘요, 전세자금 대출을. 그래서 판례가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이 어떤 남자가 두 명이 와가지고 계약서 전부 다 적어가지고 자기들 다 적어가지고 이거 다시 적어주면 10만원 드릴게요, 도장만 찍어주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찍어줘야 돼 안 찍어줘야 돼? 10만원 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10만원 안 되고 법정보수 다 주면 해주고 안 그러면 못 해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희한한 놈 다 보겠네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다 해주는데 너는 왜 안 해주는데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서, 제 옆에서 해줬어요. 그걸 해주는데 아무것도 확인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도장만 찍어주는데 그거 가지고 은행 가서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실제 살지도 않아요.
은행에서 손해배상 청구 들어왔다고 개업공인회사를 상대로 거짓 계약서를 작성해가지고 그거 믿고 대출해 주시니까 손해배상 해달라고 판례는 개업공인회사 보고 해주라고 했어요. 거기 사는지 확인도 안 하고 해줬다고. 그럼 만약에 돈 법정보수를 다 받고 해주고 확인하는지 등기부 떼보고 소유자인지 다 확인해야 되겠죠? 하고 해주든지 아니면 안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내가 2년 전에 계약해 준 사람이 이제 만기가 돼가지고 다시 돌아왔다면 그거는 해줘야 되겠죠. 당연히 아는 사람이니까.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러면 그건 사기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 계약서까지 다 써가지고 와가지고 그대로만 적어달라고 하는 거는 이상하잖아요. 그게. 조심하셔야 돼. 그래, 현업에 가서 그런 건 안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이런 경우는 그러면 이거는 1일날 확정일자 받고 이사는 3일날 했어요. 건재당은 3일입니다. 누가 먼저 배당받아요? 이 건재당 3일. 확정일자는 1일. 이사는 3일. 예, 건재당은 3일날 효력이 발생하고 이건 언제 발생해요? 그러면 4일날 오전 0시입니다. 대항력이 그 다음날 생기니까. 따라서 만약 건재당이 4일이라면 이것도 4일이고 같은 4일이지만 이거는 오전 0시죠. 확정일자 임차권자는. 그래서 확정일자부 임차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 4번에 2번이고 5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서울특별시에서는 보증금이 9,500만 원 이하인 경우 3,200만 원까지 다른 권리자보다가 아니라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다른 권리자보다가 아니라 담보물권자보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예를 들면 뭐 경매 집행 비용 이런 것부터 먼저 다 배당하잖아요. 그리고 남아야 경매 집행 비용 이런 거는 먼저 배당을 한다고요. 그 다음에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이런 거 먼저 배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배당하고 남는 돈 최우선 면제해주니까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는 거지 다른 모든 권리자보다 우선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1번 들렸고 2번 주택임대차로서 우선면제권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그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할 목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대항력을 부여할 수 없다. 이게 아까 은행 대출 해먹으려고 한 거 이런 거 또는 최우선면제만 받으려고 경매 넘어가기 바로 일보 직전에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용 수익 목적이 없다면 최우선 면제도 인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걸 입증하기는 어려워요. 법원에서는 만약에 이런 가짜 임차인이 배당 요구하면 배당해 주겠어요? 안 해 주겠어요? 해 줍니다.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가 배당 이 소송을 통해서 밝혀내야 돼요. 가짜 임차인이라는 걸. 그 서울에 부천에서 보니까 가짜 임차인 뭐지 가짜라고 안 해놓고 뭐 가장 임차인인가 하여튼 좋은 말로 뭐 한자로 해가지고 적어놨더라고. 임차인 모집 적어놨더라고. 그래서 전화해보니까 저 노숙자입니다 하고 전화해봤거든요. 그래서 전화해보니까 밥만 나눠먹자 하더라고요. 그 노숙자들 모집한다 해놨더라고. 노숙자들 밥 먹이주고 다 해준다고 공짜로. 얼마나 좋아요 그게. 그 전입신고까지 다 해주고 밥도 먹이주고 이렇게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반 또 수익 나오면 반 준다 하더라고. 그래서 저 노숙자인데 전화해보니까 전화 목소리가 노숙자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맞습니다. 지금 술을 한잔 먹어가지고 좀 회롱회롱한데 노숙자 맞아요 이렇게 했더니만 와보라더라고. 그러니까 그래 전입신고 다 하고 나중에 최우선 면제 받아가지고 법원에 경매 넘어가면 반 주겠다 하더라고요. 반 주겠다 해놓고 한 푼도 안 줘. 그냥 이때까지 밥 먹었잖아. 밥값 뭐 한 10만 원씩 하루에 빼버리고 다 공제해버리고 주는 것도 없어요. 그래도 어쨌든 밥이라도 얻어먹었으니까 몇 번 그 지가 다 가지더라고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밝혀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 가짜 임차인이라는 거 밝혀내기 굉장히 어렵죠. 뭐 특수관계인이면 밝혀낼 수 있어요. 그 채무자하고 무슨 뭐 친인척 관계나 이렇게 아니면 노숙자들은 못 밝혀내요. 노숙자는 그 사줬다고 우기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노숙자들하고 시골의 할머니들 이런 사람들 조사하기 어려워요. 지금 농약 사건 그 뭐 농약 사이다 이분도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무조건 그냥 협조 안 해요. 그러면 수사하기 힘들어요. 시골 할머니들 진짜 어렵더라고. 제가 말해봐도 무조건 뭐 싫다고 해버리면 끝이에요. 아무리 뭐 증거 갖다 대도 나 모른다 이러면 끝이라고요. 아, 그 사람이 안 했을 가능성도 많아요. 많기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가짜 임차인은 보호받을 수가 없다. 가짜인지 밝혀내기는 굉장히 어렵다. 3번 주택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 일자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기준으로 우선 면제권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마친 다음 날이죠. 다음 날 이게 확정 일자를 먼저 받았다는 얘기예요. 전입 신고는 그 다음 날 2일 날 했다면 이런 거는 3일 날이 되겠죠. 만약에 소송 실무상은 이거 이사한 날짜는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 소송 실무상은 이게 별로 안 중요해요. 전입 신고 날짜가 중요하다고요. 이사 언제 했냐 판사가 물었는데 3일 날 했다 하면 그거는 4일 날 우선 대항력이 생기겠죠. 그 판사한테 물어보면 아, 이사하고 한참 있다 전입 신고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사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 그럼 뭐 그 기억이 안 난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럼 한참 됐다고 하는데 한참 있다 전입 신고 했다면 그 전에 이사한 걸로 되잖아요. 그 이사한 날짜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다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만약에 나대지에 먼저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건물을 신축했다면 이런 경우는 최우선 면제는 토지 매각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면제 받을 수 없죠. 나대지에 먼저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이후에 건물이 신축됐다면 주택이. 그 다음에 5번 이것도 헷갈리기 쉬워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아파트 명칭과 그 전유 부분의 동호수 기재가 누락된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확정일자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번지수만 적고 아파트 명칭과 전유 부분의 동호수 기재가 누락되었다고요. 보호받냐고 못 받냐고 우선 면제 후순위보다 에? 받는다고요. 받죠? 에? 받아요. 받는데 이게 좀 헷갈리기 쉽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판례가 다 안 나오고 일부분만 나와서 그런데 대항력은 제대로 갖췄어요. 전입신고할 땐 똑바로 했어. 아파트 몇 동 몇 호 전입신고는 하고 단지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에만 동호수가 누락된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말은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판례는 판례 판결문 전문을 읽어보면 그렇다고요. 그래서 항상 확정일자는 대항력이 갖췄다는 전제하에서만 확정일자 효력이 있는 거죠. 대항력 못 갖추면 뭐 확정일자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리 동호수를 제대로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적었다 하더라도 전입신고 똑바로 못했으면 그건 보호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전입신고를 똑바로 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고요. 그 전입신고는 동호수까지 다 적어놓고 단지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에만 누락되어도 이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으로서 통정의 표시에 의해서 무효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 면제 받는데 단 왜 이건 공시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는. 그러나 전입신고라는 것은 공시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건 잘못해버리면 보호받을 수 없죠. 우리가 권리분석할 때 동사무소에 전입신고한 날짜 보고 권리분석하지 남은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보고 권리분석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입신고만 똑바로 되어 있다면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에는 동호수가 누락되어도 보호받을 수 있다. 그래서 5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최우선 면제 금액 범위는 선순위 저당권을 기준으로 달라지게 된다. 2014년 1월 1일 기준 서울특별시 최우선 면제 바르게 연결된 것은 9,500만 원 이하인 경우 3,200만 원, 과밀억제권역은 8,000만 원 이하 나누기 3, 2,700, 광역시 6,000 나누기 3, 2,000까지.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역은 4,500만 원 나누기 1,5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소액 임차인만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지금 대전에서 6,000만 원 이하 전세 많아요? 거의 없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래서 8번에 답이 5번입니다. 5번.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기준 금액. 자, 그러면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틀린 것인데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승계하죠? 만약에 2년 임대차 계약 체결했는데 1년 만에 팔아먹었으면 새로운 주인이 세입자한테 돈 내줘야 됩니다. 그 새 주인이 나는 돈 받은 적도 없는데 왜 내가 내줘야 되냐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요. 임대인의 지위가 생겨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수인은 살 때 그 임차 보증금만큼 빼고 줘야 되겠죠. 매매 잔금을 치를 때 나중에 돈 내줘야 되니까. 1번이 그래서 틀린 정답이고, 2번 대항력 취득 요건인 하나인 주민등록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도 대항력으로 인정된다. 그 다음에 3번 자기의 명의의 주택을 매도하면서 동시에 임차하는 경우 매도인이 임차를 쓰기 가지는 대항력은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인정 등기가 경료된 다음 날부터 생긴다. 예, 맞습니다. 민법 시험에도 출제됐습니다. 만약에 1월 1일 날 갑이라는 사람이 주민등록 점입 신고하고 집을 사가지고 살고 있다가 7월 1일 날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한테 매도했습니다. 이 사람이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매수인인 이 을하고 갑 다시 갑의 부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랬을 때 갑 다시 갑의 부인이 언제 이 갑의 부인이 또 했더라고 그 판례 보니까 판례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모든 부동산 이때까지 거의 다 남자 이름으로 돼 있던 게 하나씩 여자 이름으로 전부 다 넘어가고 있어요. 임차인도 넘어가고 매수인도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데 가보니까 전부 다 노숙자들은 남자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거의 저 수원역에 제가 자주 밤에 새벽에 3시에 가는데 99%가 남자예요. 여자 딱 한 명 봤어, 노숙자. 조심하시라고. 그래서 무조건 명의를 여자 앞으로 넘겨주지. 누구 앞으로 해야 돼? 그래서 명의는? 그럼 내 앞으로 해야 돼. 내가 여자면 내 앞으로, 내가 남자면 내 앞으로 해야 돼. 남 앞으로 해줬다가는 나중에 당한다고요. 자꾸 명의 해달라는 여자들은 나중에 뭔가 도망가거나 뭐 하려고 해달라고 한다고. 그 이유가 뭐겠어요? 명의를 왜 자꾸 해달라 하겠어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해달라 하겠죠? 같이 살 거면 누구 명의로 돼 있든 뭐가 상관 있어요? 아니면 공유로 하든지 차라리. 공유로 하는 게 좋겠죠. 그럼 두 사람 명의로 같이 돼 있으면 뭐 서로 누가 융자해달라 하면 배우자 동의받아야 된다. 공유기 때문에 이렇게 핑계대면 되잖아요. 자, 그 이게 지금 갑의 부인이 언제 대항력을 취득하냐고. 1월 1일 날 취득한다. 1월 2일 날 취득한다. 7월 2일 날 취득한다. 답은? 7월 2일이죠. 예,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다음 날 대항력을 취득하기 때문에 이날 융자했으면 이날 잔금 치르려고 융자했으면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그래서 판례를 보면 주민등록 전입 신고만 하면 무조건 그 다음 날 대항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주민등록이 임대차 관계를 매개로 주민등록이 됐다는 것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대항력이 생긴다. 이때 주민등록은 집주인으로서의 주민등록이지 세입자로서 주민등록이 아니기 때문에 대항력이 인정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판례가. 4번 임대차의 목적물인 주택이 경매된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였다면 그것은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5번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은 임대차 존속 기간 중에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적용되고 당사자 합의로 차임 등이 정액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강의하는 분들 중에서도 일부 이걸 조금씩 다르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2년 보통 체결하잖아요. 2년에 1억에서 1억, 1억 체결했는데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주변 시세가 올랐다고 5% 500만 원 올려달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 계약 기간도 안 끝났는데. 있죠? 계약 기간 끝나고 2년 끝나고 올리는 거는 뭐 5% 이거 제한 없어요. 50% 올리든 그건 자기 자유예요. 얼마든지 올릴 수 있죠. 계약 기간 끝나고 재계약할 때는. 계약 기간 중에 올리는 게 주택은 5% 상가는 9% 범위 내에서 올릴 수 있어요. 상가는 9% 범위 내에서 올릴 수 있는데 단 환산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액 제한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4억, 과밀억제권역에서 3억, 광역시 2억 4천, 그 밖의 지역 환산보증금 1억 8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 상한선 적용이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 있는 세입자들이 완전히 그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는 말이 있어요. 건물주 횡포가 그만큼 심하다고요. 보증금이 환산보증 지금 서울의 환산보증금 평균 7억 5천이랍니다. 서울 상가의 평균이. 그럼 전부 환산보증금 다 초과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1년 지날 때마다 막 50% 팍팍 올려버리는 게 월세. 그럼 나가라는 얘기 하기 싫으면 이때까지
인테리어 한다고 매덕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다 내보내려고 한다고 무조건 다 올려버리니까 못 견디고 나가는 거예요. 50% 올려버리니까 1년마다. 그게 이제 건물주가 자꾸 일부러 투자하게 만든다고 세입자들이 건물을 잘 해놓으면 인테리어 잘 해놓으면 그 상가가 살죠. 활성화되면 나가라 해버린다고. 장사 되려면 우리 아들이 공인에서 차이증 따가지고 하려고 한다 나가라 이렇게 부동산도 하면. 옛날에 그런 거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업공개사들이 왕따시켜서 그 건물주 아들을 그래가지고 망하게 만들고 이렇게 몇 번 망해보니까 요즘은 좀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함부로 잘못했다가는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정액청구 월차임 전환율 다시 한번 보면 주택은 정액청구 9% 9%가 아니라 5% 20분의 1 상가는 9% 그 다음에 월차임 전환율은 주택은 1할 또는 10% 같은 말입니다. 1할 또는 법조문에 1할이라고 되어 있어요. 1할 또는 기준금리 4배 이하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고요. 상가는 기준금리 4.5배 또는 1할 2푼 중에서 1할 2푼이면 12%예요.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옛날에는 입으로 쳐가지고 받았잖아요. 입으로. 1억짜리 옛날에는 IMF 때는 1억 전세면 월세로 2억 200만 원 달라 했어요. 200만 원. 근데 지금은 1억을 월세로 돌리도 뭐 주택이면 10% 또는 기준금리 4배면 6%죠. 1.5%인가 기준금리. 6%밖에 안 되면 1억에 6%면 600만 원. 나누기 12개월 하면 한 달에 5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죠. 1억을 월세로 돌리면 한 달에 50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요. 지금 시세가 월세는 내려가고 있고 전세는 올라가고 있어요. 월세는 내려가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평균 월세 비율은. 전부 다 왜냐하면 전세로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수요가 전세 수요가 많다가 보니까 그래요. 많으니까. 네, 위반하면 징역 가는 건 아니고 안 주면 돼요. 위반한 건. 네. 네. 그렇게 많이 받는 건 있는데 안 주면 되는데 그 피곤해요. 안 준다 해도 자꾸 주인이 달라고 그러면 싸우고 그러다 보면 장사하기도 힘들고 그렇긴 하죠. 근데 안 주면 되죠. 그건 뭐 무효니까. 강행법 위반은 무효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달라고는 하죠. 그 법 이런 법이라도 만들어 놔야 그래도 뭐 이제 세입자들이 보호가 되니까. 10번에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13번. 틀린 것은 1번.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변경하려면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6월 전부터 1일 사이에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되고요. 만약에 주택인 경우, 임차인인 경우는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하면 되죠. 주인은 6월에서 1월 사이까지 5개월 동안 할 수 있고요. 2번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아무런 통보가 없는 경우 임차인은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을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요. 4번 보증금 외에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 3번 정도 월세가 밀린 경우에도 임대인이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까지 아무런 통보가 없는 경우 자동 갱신된다. 몇 번 밀리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아요?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법정 갱신 인정되지 않죠? 근데 여기는 3번 정도라고 하니까 이게 한 4번 밀렸는지 2번 밀렸는지 3번 정도라고 해놨네. 어쨌든 2번은 넘게 밀렸겠네요. 3번 정도니까. 그러면 묵시적 갱신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상가금 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요.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2기의 차임에 관련차면 민법에서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해제할 수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따로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으니까 민법을 준용해서 2기의 차임에 연차하면 주택임대차 계약도 해제할 수 있죠. 상가도 2기의 차임에 연차하면 해제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바뀌었다고요. 올해 개정됐어요. 상가는 3기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만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민법에서 지료를 2년간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년, 2기, 3기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13번에 그래서 4번이고요. 5번 임차인이 주택을 훼손, 파괴하는 등 임차인으로서의 임차물의 유지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일까지가 아니라도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건물주라면 이제 조물주 위에 있는 건물주라면은 이게 임대차 사용 목적을 명시하는 게 좋아요. 뭐 당구장 한다 예를 들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는 게 좋아요. 주인 입장이라면 당구장 한다 놓고 당구장 안 하면 해지할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 사용 목적 위반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세입자라면 당구장 한다 이렇게 적지 말고 포괄적으로 뭐 근린생활시설 한다 이렇게 좀 더 포괄적으로 적어 놓으면 뭐 근린생활시설 뭐 다른 거 당구장 말고 다른 것도 할 수 있겠죠. 그 여러분 건물주면 구체적으로 딱 하나만 적시하고 업종도 못 바꿔요. 그럼 식당 한다고 했다가 뭐 쪽발집 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쪽발집 안 하고 횟집으로 바꾸면 위반이잖아요. 딱 쪽발집. 그러니까 여러분 건물주라면 정확하게 뭐 쪽발집 할 거냐 뭐 할 거냐 딱 적으라고 하라고요. 뭐 할 건지. 그래야 내보내 쓰기가 쉽잖아. 다른 거 하면 망해가지고 못하면 다른 거 하려고 하면 너 분명히 왜 쪽발집 한다고 사용 목적 위반했다 나가라 이렇게 해지 통보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법이라는 게 참 아 다르고 다르고 지금 기에 걸면 기거리 고에 걸면 고거리예요. 판사 마음이에요. 이게 보면 왜 법을 명확하게 못 해놨겠어요. 변호사도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명확하게 해놔버리면 뭐 분쟁 생길 게 없잖아요. 대충 해놔야 사회통념상 상당한 경우 뭐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사가 판단하려면 변호사도 먹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13번의 답이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부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인데 15번 보겠습니다. 15번 옳지 않는 것은 했는데 1번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 면제권이 상실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이거 진짜 해놓고 가는 게 좋겠더라고요. 돈 한 5만 원도 안 들어요. 인지대 이런 것만 들어가거든요. 그냥 법원에 가서 신청하면 돼요. 이거는 다 요즘은 법원에서도 친절하게 다 해주더라고. 옛날에는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걸 왜 내한테 묻냐 이렇게 했었어요. 옛날에는 내가 당신한테 이런 거 대답해 주려고 앉아있는 줄 아냐 이렇게 했어요. 정말 요즘은 민주화 돼가지고 잘 알려줘요. 그래서 해놓고 가세요. 저도 안 해놓고 갔다가 한번 돈도 안 받고 그냥 갔어요. 아파트 입주해야 돼가지고 갔다가 나중에 300만 원 떼고 내주더라고. 뭐 다 부쉈다고. 뭐 관리비 안 냈다 이렇게 하더라고. 관리비 안 내면 이사를 못 나가잖아요. 다 냈는데 뭐 원래 안 냈는지 안 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개업관계사가 시킨 것 같아요. 저한테 수업 들었던 분인데 더 무섭더라고. 이제 절대 아는 사람한테 그래서 안 하려고 해요. 차라리 보험도 아는 사람한테 들면 더 무서워요. 아무것도 안 줘. 모르는 사람한테 들면 뭐 많이 준다고. 2번 임차권 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요. 3번 임차권 등기가 경유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영세한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영세한 임차인 소액 임차인이다 이 말이 소액 임차인 최우선 면제 안 된다 이런 걸 표현하려고 한 거죠. 예, 최우선 면제라는 말 적어놨으니까 뭐 영세한다 해도 뭐 틀린 건 아니네요. 즉 최우선 면제는 안 됩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방이 있는데 이게 가방이 뭐 예를 들어서 A, B 두 개가 있는데 A 방을 등기해 놓고 방 빼고 비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도 갑은 최우선 면제는 못 받고요. 자기보다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는 받을 수 있겠죠. 최우선 면제를 방 한 칸에 두 명에게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4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한 임차인인 경우 경매 신청권이 발생한다. 채권의 물권화 경향은 있지만 채권이기 때문에 경매 신청권이나 전전세권은 없습니다. 아무리 확정일자를 받아도 임차권 등기를 해도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 되겠고요. 5번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 면제권을 취득할 뿐만 아니라 등기 이전에 대항력 또는 우선 면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 면제권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예, 그렇습니다. 등기를 하게 되면은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취득하고 있던 사람은 그대로 존속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주택이나 상가나 똑같습니다. 둘 다 예,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396페이지 19번 보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개업공개사 값, 개업공개사가 값 소유의 X주택을 을에게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당사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옳은 것입니다. 을이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보호받지 못한다 했는데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도 적용되죠. 그래서 틀렸고 그래서 판례가 다방 판례, 판례 다방 그 다음에 다방이 있고 또 인쇄소 슈퍼마켓 판례가 있습니다. 다방의 면적이 약 70%고 주택의 면적이 약 30%입니다. 이런 경우는 주택임대차법 보호받는다 못받는다? 못받습니다. 다방 판례 나오면 다방입니다. 주택이 아니고 다방이라고 나오지 커피숍 바리스타 뭐 이런 거 안 나와요. 요즘은 다방 있어요 없어요? 대전에는 있어요? 아직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 마담 아줌마 옆에 와가지고 커피 마시고 이런 거 있긴 있더라고요. 그 뭐 쌍화탕 이런 거 쌍화탕인가 쌍화창가 이런 거 마시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계란 넣어가지고 해주는 그런 거 잘 없어요. 근데 이게 요즘은 지금 다방하고 요즘 커피숍하고 다른 거 옛날 다방에는 오래 있으면 계속 시켜야 돼. 뭐 여자 한 명 더 오고 그래 자꾸. 근데 지금 이 커피숍은 뭐 학생들 그냥 컴퓨터 가지고 있어 공부하고 앉았더라. 하루 종일 가지도 않고 커피 한잔 시켜놓고 아침부터. 그래도 주인이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알바생들이 하니까 별로 눈치는 안 보더라고. 안 보고 해도 돼. 안 쳐다봐. 자꾸 쳐다보고 하면 그 미안해서 앉아 있을 수도 없죠. 근데 안 보니까 그냥 계속 앉아 있어도 되더라고요. 어쨌든 다방은 다방이라고 나오니까 다방이라고 하면 그냥 다방입니다. 이건 주택이 아닙니다. 인쇄소 슈퍼마켓은 주택입니다. 방 딸린 인쇄소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주택의 면적이 40% 인쇄소 면적이 60%라 하더라도 비록 주택의 면적이 더 좁다 하더라도 이거는 오직 유일한 주택이고 서민들을 보호해야 되는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보호해줘야 된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뭐 이거 인쇄소 슈퍼는 주택으로 보호받고 다방은 보호만 못 받는다. 판례를 보면 길게 돼 있어요. 다방인데 방이 3개 딸린 다방이고요. 주방이 있고 그런데 이 다방은 아가씨들 숙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주인은 또 다른 데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서민들을 보호해야 되는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다른 데 집이 있고 주인은 이 다방 아가씨들 숙소로 사용한다고요. 시골에 가면 다방 아가씨들 한 달에 한 번씩 바뀌죠. 시골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바뀌어요. 우리 동네 가면은. 그러니까 숙소가 있어야 돼. 맨날 한 달마다 다른 사람 오니까. 그래도 다방입니다. 이런 경우는. 자, 그 다음에 2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X주택의 점유를 상실하면 대항력을 잃는다. 등기되면 그래서 등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사 가려고. 이사 가도 계속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등기해놓고 가면. 3번 을이 X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대항력은 확정일자 필요 없고 전입신고하고 이사만 하면 되죠. 그 다음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상가는 사업자 등록 정교부가 아니라 신청만 하면 그 다음날 생깁니다. 4번 을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X주택이 병에게 매도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종료된 다음에 을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병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한다. 지금 뭐예요? 지금 어리 밥을 병. 예, 이 주인이 처음에 어린가 본데요. 어렸다가 세입자는 이름이 세입자는 세입자가
을이 대학력을 취득한 을이 대학력을 취득한 후 X 주택이 병에게 매도되어 을이 세입자네 이게 임차인이고 을이 임차인이고 갑이 예, 이게 갑이 주인 임대인 임차인 둘이 임대차 계약 체결했어요. 그래서 대학력을 취득했어. 대학력을 취득했는데 다시 이걸 병한테 팔았다고요. 병한테 팔아도 병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니까 그대로 계속 대학력이 유지되니까 병이 돈 내줘야 된다고요. 세입자한테. 그런데 주민등록 열이 다른 곳으로 옮겼다 하더라도 대학력을 취득하고 나서 옮겼잖아요. 그래서 병은 돈 내줘야 됩니다. 만약에 병이 또 다른 사람한테 정한테 팔아먹었다면 정은 이제 안 내줘도 되겠죠. 대학력을 상실을 했기 때문에 이사 갔기 때문에 대학력 취득하고 나서 지금 이사 간 거잖아요. 대학력 취득하고 나서 네,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하더라도 병은 돈 내줘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대학력을 유지하고 있었죠. 5번 을이 경매를 통해서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혼동으로 종료되죠. 19번의 5번이 답입니다. 5번이 답인데 5번에 대한 해설은 안 돼 있네. 이 혼동이죠. 혼동. 19번의 5번에 대한 해설은 안 적어놨는데 을이 경매를 통해서 X 세입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요. 그럼 혼동이 둘 주인이 자기가 자기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임차권은 소멸하겠죠. 혼동으로 인해서 혼동 민법 있죠. 그런 거. 그래서 19번에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입니다. 23번 보증금 1억 7천만 원 1억 원을 7천만 원을 내리고 3천만 원을 월차임으로 전환한 경우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시행령상 상한액은 한국은행 공시한 기준금리는 2%로 가정한다. 그러면 뭐이 월차임 전환율이 1할 10% 또는 기준금리 4배 2%의 4배면 8%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8%를 초과할 수 없네요. 3824 얼마에 3824면 240만 원인가? 1년에 240만 원이잖아요. 나누기 12달 하니까 한 달에 20만 원이죠. 맞아요? 20만 원. 예, 1번이 정답인 1번. 기준금리 4배 또는 1할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예, 그래서 기준금리는 2%로 가정한다 이렇게 적어놨네요. 이게 왜냐면 기준금리가 매 수시로 바뀌잖아요, 이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마 1.5%이기는 합니다.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문제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월차임 전환율하고 증액청구 다시 한번 보면 증액청구는 감액청구는 상한선이 없죠. 시험에 증감청구는 5%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하면 X죠. 감액은 상한선이 없어요. 증액청구 주택은 5% 상가는 9% 가능합니다. 단 환산보증금이 4억 초과인 경우는 9% 제한이 없습니다. 상가. 그 다음에 그 환산보증금 위에서 4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대항력 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권리금 보호되고요. 그 다음에 예, 계약갱신요구권 인정이 됩니다. 월차임 전환율은 주택은 1할 또는 기준금리 4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고요. 상가는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25번 문제가 왜 이렇게 많지?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해놓은 것 같아요. 25번까지만 풀고 쉬었다가 이거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주가 마지막이죠. 다음 주에 다 풀 수 있어요.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진도는 잘 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다 풀어보고 오세요. 다음 주까지. 아마 9월 달부터는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강의? 예? 아직 못 들었어요? 아마도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40문제 거의 풀고 일찍 오서 아마 풀 거예요. 뭐 10시부터 풀지 아니면 9시부터 풀지 모르겠는데 풀고 설명하고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점수 공개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비공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점수 공개가 저한테 무슨 이득이 되겠어요. 그냥 치열하게 경쟁을 시키면 점수는 올라가는데 그게 낙오자가 생기면 또 불만이 생기니까 문제가 되기는 해요.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전인교육을 해야 되니까 점수를 공개하면 안 되지만 학원은 오직 점수만 올리려면 공개하는 방법이 가장 탁월한 방법이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지만 뭐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25번 옳은 것입니다. 1번 2011년 9월 5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기는 때는 2011년 9월 6일 오전 0시다. 맞죠? 두 가지를 다 갖춘 다음날 오전 0시. 22회 때 기출문제네요. 맞습니다. 2번, 1번이 답입니다. 한 집원에 다가구용 단독주택 1동만 있는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그 집원만 기재하고 편의상 부여된 호수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단독주택은 번지수까지만 적으면 되죠. 공법에 건축법에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있는데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은 단다다공 공동주택은 아연다기 단다다공 아연다기 시작.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총리공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다중 다가구 이 다가구가 사고가 날 확률이 가장 높은 게 다가구입니다. 다가구가 뭐 주인은 한 명인데 세입자 여러 명인 거죠. 그 만약에 깡통주택 될 수 있다고 융자 받고 전세 놓고 이래버리면 집값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게 다가구는. 다가구는 가급적이면 그래서 전세 중개는 안 하고 월세를 해야 돼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다세대는 공동주택이고 다가구는 단독주택이라는 점을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암기한다 했지? 연세대야? 연세대 기숙사 이렇게 암기한다든지 연세대 기숙사는 공동주택이다. 아 이렇게 왜냐면 다세대하고 다가구하고 헷갈리니까 연세대 기숙사는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암기하고 있더라고 어떤 학생이. 연세대 기숙사 고려대 기숙사는 없네. 연세대 기숙사 예,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세대는 뭐 건축비용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이죠. 연립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4계층 이하로 서바닥 면적 660초가 다세대는 660 이하. 다세대가 6층짜리 다세대 보셨어? 못 봤어요? 6층짜리 다세대 봤어요. 저는 6층 중개하면서 봤어. 우리 동네에 6층짜리 다세대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가봤어요. 6층 어떻게 다세대는 어떻게 6층이 되는지. 주택을 사용된 층수가 4계층 이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분양대행 해달라고 하길래 가봤어요. 어떤지 가보니까 1층은 피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냥 차 주차만 하고요. 2층은 근린생활시설이더라고. 그럼 3층부터 6층까지 주택이에요. 그 2층 근린생활시설은 분양할 때 싸게 하더라고. 똑같이 지어놓고 더 크게 지어놨어. 오히려 3층보다 가보니까 더 크게 지어놓고 더 싸게 분양하는 거야. 한 2천만 원 싸게. 그런 건 확인 설명을 해야 되겠죠. 중개할 때 이거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확인 설명서에 적어놔야 돼요. 아, 확인 설명서는 안 하는구나. 분양대행이니까 확인 설명서 안 적어도 되죠. 분양대행이니까. 그래도 그런 말을 해야 돼요. 그 대신에 이게 쌉니다. 2천만 원.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말해주면 돼요. 말해주고 해야 되겠죠. 말 안 주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자, 단다다공 아연다기 한 번 더 시작. 그래서 단독주택은 번지수까지만 적으면 되고 공동주택은 동호수까지 적어야 보호받는다. 다세대는 동호수까지 적어야 되고요. 다가구는 안 적어도 된다. 번지수까지만 적으면 된다.
3번 임차인이 재임신고를 올바르게 하고 입주했으나 공무원이 착오로 지번을 잘못 기재했다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 게 아니라 생기죠. 대항력 인정됩니다. 공무원이 잘못했다면. 근데 공무원이 잘못하긴 잘못했는데 공무원이 이 잘못됐으니까 고치시오 이거 해가지고 민은 그 신청서에 고쳤어요. 공무원이 이거 잘못됐네 집행지사가 고치라고 해서 고쳤어. 그럼 보호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고치라도 고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참 웃긴다. 공무원이 고치라고 해서 고치는데 그러니까 판례는 어떻게 되겠어요? 공무원은 고치라 고칠 한 적 없다 이렇게 했을 거고 어린 네가 고치라고 해서 고쳤다 이렇게 서로 많이 달랐을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에. 그러니까 어쨌든 고치라 했든 뭐 했든 네가 자필로 그렇게 민원이 기재한 이상 고치라 해도 그거는 보호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자필로 그 쓰여져 있기 때문에 민원이 왜 그렇게 네가 썼냐 하니까 공무원이 고치라고 해서 이렇게 썼다. 그럼 증거도 없고 그러니까 고치라 했다더라도 자필로 기재한 이상 보호 못 받는다. 4번 은행법상 은행이 주택을 임차하면서 그 소속 은행원의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구비한 경우에도 보호받는다. 법인은 보호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원칙은 법인은 보호 못 받는데 보호받는 법인도 있죠. 외부적으로 LH공사 그 다음에 뭐 도시개발공사 이런 거 있죠. 무슨 서울 같으면 SH공사 이런 거 있어요. 경기도시개발공사 그래서 개발 지역공사 이런 거 그 다음에 중소기업 보호되죠. 중소기업 그 은행은 중소기업이 지금 아니란 이야기예요. 대기업은 보호 안 됩니다. 그 은행 지점장 저도 제가 옛날 회사 다닐 때 회사에서 집은 얻어주더라고. 집 아닌데 엉뚱한 데로 발령돼가지고 이제 자르려고 그만두라는 걸 그걸 모르고 저는 열심히 따라서 다니고 이사까지 갔다가 이사가 3개월 만에 그만뒀어요. 이사 비용도 못 챙긴 거예요. 그 보니까 집은 얻어주긴 얻어주더라고요. 그때 전세 한 6천만 원인가 그때 아파트였어요. 전세 6천도 한 20년 전에 20년 안 됐구나. 거의 하여튼 얻어주는데 그 최우수 면제 대상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보니까 보호도 못 받잖아요. 제 이름으로 했다 해도 그건 보호 못 받죠. 회사에서 돈을 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주택임대차 신용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돼요. 보증보험 회사에 그런 상품이 있다고요. 주인이 돈 안 내주면 대신 돌려주는 게 있어요. 그 보험료가 50만 원도 넘더라고 그 당시에. 개인들은 가입하기 힘들잖아요. 비싸서. 근데 법인은 법인 장부에 기록만 하면 돈 써도 문제될 게 없잖아요. 나중에 못 돌려받으면 오히려 문책당해 직원이. 그러니까 차라리 확실하게 보증금 돌려받으면 되니까 보험 가입하더라고요. 그 법인은 보험 가입하라고 하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개업하고 있는데 그럼 뭐 이거 보험 못 받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예, 보증보험회사 가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보증보험회사에서 또 너무 위험한 거는 인수를 안 해요. 보험 가입 자체를 안 받아준다고요. 먼저 물어봐야 되겠죠. 등기부 떼가지고 여기에 보증 가입 해주냐. 해준다고 하면 계약하면 되겠죠. 5번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유지된다. 대항력은 상실하고 다만 전세권만 인정되겠죠. 대항력은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 존속돼야 됩니다. 살고 있어야 되고요. 전입신고도 계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일시적으로나마 다른 곳으로 전출했다가 다시 돌아온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죠. 그래서 꼭 가고 싶으면 가족 중에 일부는 남겨놓고 가면 된다고요. 배우자나 자녀는 남겨놓고 혼자 갔다 오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전세권은 인정되지만 대항력은 상실합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도 하고 대항력도 갖추고 있으면 둘 중에 유리한 걸 주장할 수 있다고요. 오히려 배당받는 데 있어서는 확정일자부 임차권이 더 유리하다고 했죠. 대지 매각 대금에 대해서도 우선 면제를 받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고 26번부터 다음 주에 하고 치었다가 오늘 내드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